네,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재능 샤워 조승현입니다. 나왔구나. 네, 나왔어요. 자, 쉴 때 그때 딱 나왔구나. 딱 나왔는데 어. 그걸 딱 낮춰서 농부가 딱 와서 가져갔어.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 쪼까 멋있네. 숙소에서 볼 때랑 많이 다르네. 호준이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옆에 형들만 있어도 돼요. 형들이랑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저요? 야식 파티? 이렇게 거대하게 한 장 차려가지고. 오, 뭐 먹고 싶어? 저요? 막 피자, 치킨, 보쌈, 족발 이런 거 다. 다 먹을 수 있어? 떡볶이. 그날은 이제 무장해제 하는 날이야? 배 터지는 날. 아, 그래? 민이야! 선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빨리 와서 보여주세요. 선물 자랑 한번 할게요. 민이야! 민이야! 민이야, 나중에 가져가. 아, 알겠습니다. 성냥을 하나 들고 이렇게 잘 뜬 다음에 하고 가는 거였는데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오면 와, 이거 웃어. 태워 입을 거 슬라이드 업, 입을 거 슬라이드 업. 얼씨구야, 얼씨구야. 열심히 연구하는 거 아니야? 어머 너 정말 누구 편이야? 나 원희 편이야. 훌륭합니다. 나중에 신기했습니다. 웃기네. 야야, 우울할 때마다 열어서 웃는다. 아니, 이런 선물. 재밌는 표정 보고 싶으면 재밌는 표정. 멋있는 표정하면 멋있는 표정. 그렇지. 과자 먹으면서 하려고. 과자 먹으면서 하면은 손에 묻어 안 묻어? 어? 그럼 사인펜을 이거 다 같이 쓰는 거야? 젓가락으로 먹으면 돼, 안 돼? 젓가락이 어딨어? 알죠. 그래서 좀 그게 깊어지나 봐요. 맞아요. 혼자 생각하는 거 많이. 근데 뭐 나쁘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거기서 좀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맞아요. 도윤이한테 얼마나 봐 이거 하는 거. 섹시한 표정 하고 딱 문 열면 섹시한 표정 이제 섹시한 거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이제 나오세요. 소감 듣게. 저거 동물이야? 어떻게 개구리 내가 한 마리도 못 보지? 아.
호텔 델루나를 봐서. 원령수. 원령수요. 원령수, 원령수. 동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저기 보고 있어요. 다시 갈게요. 오디오 물렸을까봐 다시 갈게요. 멋있지 않아요? 약간 원령수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조용히 해요. 원령수 같은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일찍 시작했어. 미니, 미니. 아 맞아, 미니. 아직 배움이 조금 더 필요해. 미니 어디 갔냐고. 원령수 같아. 자, 형이 알려줄까? X1의 원령수. 요즘엔 이런 거에도 안 잘린다? 이게 더 재밌거든.